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쓰셨고요. 데이비드 오스본이라는 분이 공동 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한빛비지에서 나왔고요. 출간일은 2019년 4월 1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60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 드리면요. 할 엘로드라는 분은 우리 모두가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적으로 만든 그의 경험을 정리한 미라클 모닝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2016년 국내 출간 직후에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책 유명하죠? 네, 아마 다 읽어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자기계발서로 현재까지 수많은 독자들을 미라클 모닝 실천가로 만들고 있으며, 잃어버린 아침을 찾아준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은 결국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좀 다른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책과의 차이점은 그 전날 기분 좋은 상태로 뭔가 잠이 들어야지 그 다음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 할 건데요. 첫 번째, 백만장자처럼 아침을 맞이하라.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 모습. 세 번째, 수면은 습관이다. 네 번째, 합리화라는 영악한 동반자. 이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백만장자처럼 아침을 맞이하라.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들의 중요한 습관들을 파악하여 설명한다. 그들의 습관을 배우고 나면 당신도 그들의 삶을 본뜰 수 있다. 간단하다. 쉽다는 말이 아니다. 원리는 간단하다. 둘째, 이 습관들을 몸에 익혀 당신이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가치, 거기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습관을 아침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실천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여러분 모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아침 시간은 질적으로 특별하다. 아직은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없겠지만 아침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그저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되느냐, 백만장자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셋째, 이 책에서는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특별한 생명체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이고 강조한다 해도 당신이 늦게 일어나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행인 점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기술의 문제이고, 이 기술은 습득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실제로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될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책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습관들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습관들, 그 부자들이 가진 습관들을 몸에 익혀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본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그 부자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들이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라는 게뭐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전적인 지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습득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40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 모습. 현재 당신이 보내는 아침은 어떤 모습인지 미라클 모닝과 함께 비교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은 둘 중 하나다. 첫째로 허둥대는 아침이다. 마지못해 눈을 뜬 순간부터 당신은 정해진 일관을 쫓아가기 바쁘다. 제 시간에 출근하기는 글렀고 머릿속이 부산하다. 바지도 채 입지 못했는데 벌써 지각이다. 해야 할 일은 넘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둘째로 무감각한 아침이다. 딱히 추구하는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이 늦잠을 자고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일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어 보이는 게 나타나면 금세 주의를 빼앗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도무지 보람을 느낄 수 없다. 목적지 없이 그저 표류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다. 허둥대는 아침을 맞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마치 길고 긴 소방훈련 같다. 혼잡하고 수선스럽고 늘 쫓기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낸다. 한편 무감각한 아침을 맞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자동차를 몰고 가는 중에 충돌사고를 당할 직전인데 어느 페달을 밟아야 하는지 혹은 운전대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과 같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대체 돈은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다. 자신의 경제적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데서 무력함을 느낀다. 매일 무슨 일을 하든 경제적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욱 압박감을 가중시킨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침 인간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둥대는 아침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은 뭐 출근 준비라든지 학교 갈 준비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뭐 바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아침을 맞이해도 뭐 딱히 뭐 감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뭐 그 하루가 즐거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허둥대는 아침을 맞는 것은 뭔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기분이 들고 또 굉장히 하루가 길어지고 지루하고 굉장히 뭔가 훈련을 받는 그렇게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수선스럽고 늘 쫓기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들 우리가 뭐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자동차를 몰고 가는 중에 충돌 사고를 당할 직전인데 어느 페달을 밟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또 항상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뭔가 경제적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고 뭐 그런 삶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45쪽입니다. 수면은 습관이다. 태어날 때부터 저녁 시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침 시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걸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취향은 하나의 경향성일 뿐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잠자는 습관도 유전적 요인이 아닌 취향에 의한 영향이다. 당신은 밤이나 아침에 오랫동안 똑같은 행동을 해왔을 것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일관되게 반복하는 행위는 습관이 된다.
습관은 강력한 힘이다. 우리 뇌에는 일정한 습관에 따라 신경 패턴이 형성된다. 침대와 탁자 위에서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어대면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 이때 당신은 별 생각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신경 패턴과도 맞서 싸우는 중이다. 다행히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일은 습득 가능한 기술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듯 얼마든지 일찍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기술을 정확히 구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의지와 뭔가 노력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면도 하나의 습관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기술을 습득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뭐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 뭐 나눠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혹은 나는 저녁형 인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야, 혹은 뭐 생체 리듬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런 뭔가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여진 거고, 저녁형 인간은 뭐 저녁에 활동하는 습관이 들여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녁형 인간이신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습관을 새롭게 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바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수면 패턴, 수면 습관을 바꿔 나가신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부분에 나와 있지만 사실 미라클 모닝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또 이제 같은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똑같은 내용이 뭐 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일은 습득 가능한 기술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53쪽입니다. 합리화라는 영악한 동반자. 막상 기상시간이 되면 전날에 넘치던 의욕이 싹 사라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침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합리화라는 영악한 동반자가 등장한다. 이 녀석은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한다. 전날 밤의 다짐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지배할 것 같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느새 그 다짐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 조금만 더 자도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장면이야 익히 아는 대로다. 뒤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나갈 준비를 해보지만 일터에 지각하고 인생에서도 지각한다. 그리고 이런 하루가 다시 반복된다. 합리화라는 영악한 동반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본 분이 있으시다면 아주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여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딱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죠. 이 알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일어나면서 목표로 하는 시각으로 보통 맞춰놓죠. 근데 그 목표는 대부분 좀 무리한 경우가 있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생각에 알람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알람은 울리죠. 핸드폰에 이제 알람 맞춰서 알람 울리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알람을 듣고서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알람을 딱 확인하고 끄고 다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자는 경우는 뭐냐? 내가 이제 일찍 알람 맞춰놔서 일찍 울렸구나. 이게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서로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알람을 일찍 맞춰놔서 아직은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네. 조금만 더 자자 하고서 다시 잠을 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자는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인데 한번 다시 잠이 들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뭐 30분, 1시간이 쓱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늦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식조차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이러다 보면은 그냥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알람을 끄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제 뭐야 이거 알람이 안 울렸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진짜 그 전날 밤에 너무 늦게 자거나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죠.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서 이걸 인식하고 알람 끄고 다시 잠들었다는 인식조차 없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팔 뻗어서 그냥 알람 끄고 혹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다시 그냥 그대로 잠을 청하는. 그러면 이제 기억 속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알람이 왜 안 울렸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알람을 뭐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맞춰놓습니다. 요즘은 그냥 한 번만 맞춰놓고 일어나긴 하는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도 뭐 이런 과정도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람 5분 간격으로 50분 간격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일어나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저도 한 일주일 정도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적응이 되고 점점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면은 일단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고 이제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난 방법이 뭐 결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또 아침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써놓은 부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써놓은 부분들 제가 이미 다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써놨는데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써놨는데 제가 그 중에서 거의 뭐 명상 그거 빼고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뭔가 확신을 또 가지게 된 그런 뭔가 좀 책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미라클 모닝 밀리언웨어 미라클 모닝 밀리언웨어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 개의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부자들만 아는 여섯 가지 기적의 아침 습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통해서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